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서진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서진시스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하반기에 시작이 된 날이었어요. 하반기가 시작이 된 하루였는데, 서진시스템은 또 한 상반기의 마지막은 너무 좋게 마무리를 시켜놨는데, 하반기의 시작은 별로였다. 하반기 시작은 굉장히 별로였다. 그죠? 굉장히 좀 별로였습니다. 일단, 이 연기금들이 좀 주범이었던 것 같아요. 연기금들이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, 뭐, 사실상, 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이 서진시스템 새 먹거리를 낙점을 했다. 뭐,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지분율이 5.7%다. 오스템 임플란트를 읽어온 사람이다. 그래서 뭐,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. 전 회장이 투자한 두 기업의 공통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, 하나는 주성인지니어, 하나 서진시스템. 근데 이게 웃기게도 이 두 기업 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. 네,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. 어쨌든 간에 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, 태양광 디스플레이, 뭐 OLED 뭐 이쪽이고, 서진시스템, ESS 다 뭐예요? 미래 먹거리 산업이죠. 네, 미래 먹거리 산업인데, 지금 한 가지 뭔가 좀 깨림칙한 건 뭐예요? 뭔가 살짝 깨림칙한 느낌 주는 거 뭐예요? 두 기업 다 뭔가 좀 삐그덕 한 번씩 했던 그런 기업이다 라는 거죠. 뭔가 살짝 삐그덕 했던 기업들이 지금 문제를, 뭐 문제가 살짝이나 조금이나마 있었던 기업들이다 라는 거죠. 근데 큰 손이 좀 사들여온다 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뜻할까? 과연 무엇을 뜻할까?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죠. 왜?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예.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큰 자금이 어떠한 기업에 들어간다. 예. 물론 제가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. 뭐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일지,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뭐 아는데 뭐 외부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어쨌든 간에 뭔가 삐그덕삐그덕 좀 잡음이 있었던 회사에 큰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왜 그럴까요?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. 어쨌든 간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이렇게 싹 올려놓고 싹 추세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놓고 뭐예요? 돌려놓고 지지 구간 위에서 끝났으니까, 뭐,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, 잘못됐는데,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, 라고 할 건 전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, 계속 우리가 요 구간을 지금 지키냐, 못 지키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었죠.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으니까. 그래서, 요렇게 있다가, 탕 튀고 올라갔으니까, 다시 이 구간이 뭐가 돼요? 지지 구간이 되겠죠? 상승, 조정, 지지 반등, 여기서만 머물러 주면 다시 한번 3만원만 넘어가 주면 다시 한번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선다 라는 거죠. 네, 그 구간에 들어선다 라는 겁니다. 우리는 그걸 봐야지. 뭐 물론 차트가 정답은 아니고, 네, 그리고 차트가 정답은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. 하지만 뭔가 주식시장에서 노이즈가 있다, 그 노이즈랑은 좀 그렇고, 뭔가 좀 이슈화가 계속 된다라는 거는 결국 뭘 불러일으킨다? 변동성을 계속 불러일으키죠. 변동성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은 위 혹은 아래에 움직임을 가져간다. 여기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, 아니면 그냥 뭐 별반 다를 거 없이, 예, 별반 다를 거 없이, 예, 그런 것, 그죠?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물론 이게 좀 이 시가 있지 않습니까? 상승을 만들었던 이 시가를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뭐 추세의 연속성, 그리고 뭐 단순한 조정이라고 볼 텐데, 아, 요거를 아예 요 시가 요거의 시가를 깬 건 좀 아쉬워요. 하지만 밑에 지지 구간이 있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뭔가, 예,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노이즈가 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생겨서 지지구간 깨버린 다음에 이거 쾅쾅 내려간다라고 하면은,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만, 지금으로서는 별 큰 노이즈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,
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봉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눈에 보이는 큰 노이즈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 뭐 좋은 내용으로 항상 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빠졌을 때는 빠진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. 근데 빠진 이유가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할 때는 편하게 그냥 우리의 관점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저영국TV 주도주 체험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우리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는 또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수익들 안겨드리고자 불철주야 좋은 종목들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서진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